함께 힘찬 목소리로 지금부터 제35회 여주 도자기 축제 공식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35회 여주 도자기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손을 잡고 같이 개막선을 해주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개막선언이었습니다. 네, 정말 여주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네.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볼 수 없는 개막 퍼포먼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걸 바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연습을 하셨고 또 멋지게 함께 했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추호 시장님, 아산시장 박경기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35회 여주 도자기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37만 아산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3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은 도자기 축제에 직접 참석하여 여주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여주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강병삼입니다. 올해로 제35회를 맞이하는 여주 도자기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5회 여주 도자기 축제를 41만 광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우리 여주를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오늘 여주 도자기 축제 개막이라는 기쁜 날에 함께 자리해 주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시장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간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자랑스러운 김성교 국회의원님, 우리 자매도시에서 오신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님, 세종대하면 양거리가 고향이십니다. 또 박경기 아산시장님, 동주도시에서 오신 최원철 공주시장님, 원강수 원주시장님, 강병삼 제주시장님, 이춘구 광주부시장님, 교류협력도시인 서초구의 전성수 우리 구청장님, 또 이웃도시에서 오신 전진선 양평군수님,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김유열 사장님, 이분은 또 홍천면 신근이가 고향이십니다. 또 우리 여주의 어르신의 대표이신 대한노인의 김병욱 회장님, 그리고 여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전직 국회의원님들과 군수님, 시장님, 도의원님들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여주시 모든 단체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시에서 의장님들이 또 양평군 의장님들까지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해엽 도의원님 아까 소개 안 했죠? 예, 같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특히 우리 여주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보여주신 김성교 국회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김성교 국회의원님께 힘내시라고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주 도자기 축제는 올해로 3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990년 여주 민속 도자기 축제라는 민간 중심의 축제로 시작해 35년이 흐르는 동안 경기 관광 축제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축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여주 도자기의 전통과 명맥을 잇고 그 예술적 가치를 드높여온 도예인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올해 여주 도자기 축제는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여주 도자기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모든 관람객들이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 관광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제35회 여주 도자기 축제의 주제는 다시 봄, 꿈꾸는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우선 천년의 역사를 오늘에 이어온 60여 개의 도자업체가 참여한 도자기 홍보 판매장을 꾸려 여주의 다양한 도자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또한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여주의 도예 명장과 기능장이 참여해 물레 성형을 시연하고 조각하고 채색하는 도자기의 모든 제작 과정을 한자리에서 보여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세대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축제장 곳곳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먹거리 하나에도 환경을 고려해 여주 보자식기를 사용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여주의 도예산업이 재도약하고 여주의 관광산업이 다시금 활기를 띠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5월에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가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면서 여주 도자기 축제가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축제를 준비하여 주신 이순열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과 정지현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님을 비롯한 도예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주의 예, 오늘 35번째 맞이하는 여주 도자기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또 우리 여주와 자매도시 시장님과 구청장님, 군수님께 또 인근 우리 경기도의 의장님들이 다수가 참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고향을 여주에 둔 우리 전 국회의원님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또 우리 세종문화재단의 이순열 이사장님 그리고 도자재단의 정지원 이사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주는 옛부터 정말 오고 싶고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발전을 거듭해왔고요. 특히 이제 도자기가 중심에 있고 또 쌀이 있고 고구마가 있고 땅콩이 있는 유명한 정말 우수 농산물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발전시켜오는 곳이 이곳 여주입니다. 그동안에 역대 시장님, 군수님을 거쳐서 35회째를 맞이하는 도자기 축제가 날로 거듭 발전해 와서 인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생활 도자기는 이곳 여주에서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명장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전시회 등등을 거쳐서 여러 가지 발전을 해왔지만 이렇게 큰 축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같이 숨쉬는 그런 곳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확신을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주 도자기 축제가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고 힘을 보탤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축제 기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멀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대표적인 우리 여주의 정말 관광 상품이 명품으로 바뀌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하게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인사에 가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 영태영입니다. 오늘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정말 쉽지 못할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왔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전에 그 신릭사 이 남한강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보존을 위해서 활동하시던 그런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던 곳에 모처럼 찾아왔는데 신릭사 관광단지가 이렇게 바뀌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여주 도자기 축제를 이곳에서 여는 것을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이고 또 여주의 비약적인 발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멋진 축제, 성대한 축제를 열어준 이충우 여주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조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많은 식구들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주에 우리 정병관 의장님 그리고 도에서 얼마 전에 큰 일을 치르신 우리 서강동 의원님 같이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김규창 도의원님과 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축하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방금 전에 인사하신 김선규 의원님은 저와 같이 그 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했을 때 삼성으로서 혁혁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드셨는데 그때 저희가 아주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그 도에서 일을 합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도 여주 양평의 발전에서 큰 일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뵙게 됐다고 같이 뵙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반갑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오는데 또 우리 저 여주의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이순열 이사장님이 제 선배님이신데 꼼짝 못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받고 경주에서 누군가는 와야 되는데 제가 흔쾌히 달려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 경기도 내에 의장님과 또 자매도시의 단체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 도자기 축제는 천년을 이어온 역사와 또 도의 도공의 정신을 갖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전통을 잘 살리고자 여주에서는 이렇게 매년 도자기 축제를 열어오는데 35년 지역축제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시작되기 전부터 진행돼서 이제까지 그 정신의 면면이 이어오고 또 발전시켜놓은 우리 이충훈 시장님과 여주의 도자기 공예에 또 도자기 예술에 우리 장인들과 또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분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29일까지 열하루간 이곳에서 또 곳곳에서 여주 도자기 축제가 열립니다. 좀 전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즐길 거리, 또 볼거리, 먹거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 또 여주 지역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멋진 축제가 주민들과 함께 거듭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함께 계신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찾아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멋진 축제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봄 꿈꾸는 자기들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 속에서 오늘 제35회 여주 도자기 축제를 시작하게 된 것을 12만 여주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방문하는데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행복도시 희망 여기를 위해서 시민의 서로 사랑하고 관심있게 애정어린 그래서 선생님 동주주시를 대표해서 우리 여주는 천년 도자의 맥을 이어오는 흙과 헝 그리고 불의 조화로서 우리 생활 도자기 메카로서 전국에 가장 많은 우리 그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오늘 어디 도자기 축제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된 거하고 이 아름다운 우리 역사 문화 살아 숨쉬는 우리 문화 관광 도시 여주를 많이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고 앞으로 도자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즐겁고 멋지고 행복하고 대박나는 그날까지 기적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책상 위에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여주시에서 저희 동대문구에 주신 다랑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늘 앞에 두고 우리 도자기의 숨결과 그 역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다랑아리는 진사기법의 그 다랑아리인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만드는 걸 보니까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들더라고요. 그 연결해서 만드는 게 흡사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결,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단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축제를, 이 잔치를 다시 여는 것도 우리가 연결의 시작입니다. 이 연결의 시작은 새로운 도약이고 또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5회째 맞는 여주시 도자축제가 여주의 커다란 도약과 부흥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흥의 기회는 바로 우리 이충훈 시장님과 여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했을 때 그 여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정말 지난 3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도약의 원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의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여주 시민 여러분 파이팅! 자, 준비됐으면 시작! 하나!
you